이런 주식을 해도 큰 돈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잃어봤자 한 3만원? 4만원 잃어. 먹어봤자 한 4만원, 5만원 먹는 거. 그래서 솔직히 지금 파나 언제 파나 그냥 아 씨발 밥 누구한테 한 끼 사줬다 생각하고 빼버리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조금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조금 이해해 주지. 아 세상에. 어머! 어떻게 하면 좋아? 어머! 어떡해! 여러분 나 주식 시작했거든. 주식을 시작했는데 내가 첫 주식이야. 그래가지고 소량만 투자를 했어. 난 완전 개미거든. 개미. 200만원 투자를 했어. 200만원. 근데 내가 첫 주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녹십자 홀딩스야. 녹십자 홀딩스. 녹십자 홀딩스인데 내가 이제 녹십자 홀딩스를 40주를 샀어. 5만 500원에 들어갔거든? 5만 500원에? 지금 씨발 49,700원이야. 어? 내가 왜 녹십자 홀딩스를 선택했냐면 녹십자가 유명하잖아. 그래가지고 녹십자 홀딩스를 샀지요. 어머 49,850원이야. 어제 씨발 53,0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. 어 엄마 걱정마. 나는 이상한데 안 넣어. 나는 이상한데 안 넣으니까 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. 재미로. 그래도 3만원밖에 안 잃었어 아직. 근데 녹십자 홀딩스는 일단 녹십자니까 산 거야. 근데 지금 5만원이에요? 나 이거 5만 1000원 되면 다 팔아버릴 거야. 어 씨발 왜 자꾸 가격이 떨어져. 녹십자 홀딩스 49,200원까지 떨어졌어. 이거 빼야 되는 거야 뭐야. 아니 주식 잘하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. 아, 녹십자 홀딩스 살만해? 이거 약간 장기간 볼만한 거니? 녹십자 홀딩스? 아 씨발 뭐야. 5만 500원에 들어갔는데 49,150원까지 떨어졌어. 근데 거래량은 많네. 항상 거래량은 진짜 많네. 근데 여러분 나는 다행인 게 이런 주식을 해도 큰 돈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잃어봤자 한 3만원? 4만원 잃어. 먹어봤자 한 4만원, 5만원 먹는 거고. 그래서 솔직히 지금 파나 언제 파나 그냥 아 씨발 밥 누구한테 한 끼 사줬다 생각하고 빼버리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. 나는 막 잃어도 먹어봤자 한 10만원 뭐 못 먹어봤자 뭐 한 뭐 잃어봤자 5만원. 근데 재밌더라고.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나는 막 여러 개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 샀어. 녹십자 홀딩스 딱 하나 샀어. 재밌더라고. 삼전? 삼전이 뭐야? 삼성전자? 어 근데 얘 지금 빼기에는 얘 그리고 49,000원까지 떨어졌어. 씨발 만약에 이게 진짜 막 몇천만원 단위였으면 울고 있겠지 지금. 어머나 세상에 나 어떡하냐면서 인생을 조졌다면서. 근데 이게 재미로 딱 넣은 거니까 솔직히 그냥 떨어지건 오르건 뭐 너무 앞뒤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아우 씨발 어플 꺼버리고 그냥 또 다음날 보고 그냥 이런 게 재밌더라고. 그냥 어머나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씨발 바닥을 치네 병신 같은 게. 한 주에 1,450원이나 떨어졌어. 쓰레기 같은 것들. 어? 이지라. 어머! 올라갔어! 49,550원. 어머나 49,600원. 씨발려나. 금방 떨어질 거면 뭐하러 쳐올라 이 거지 같은 새끼야. 응? 어머 내 주식 어디 갔어? 어머나 49,200원. 죽여버릴 거야. 녹십자 개년들아. 이 녹색자 홀딩스 개념들 나 본사 찾아갈 거야. 찾아가서 나 1인 시위할 거야. 참을 수 없어. 빨리 53,000원대로 만들려고.
홀딩스 씨갈 개새끼. 나 안 되겠어. 나 금요일 날 방송 쉴 거야. 나 홀딩스 찾아갈 거야. 씨. 홀딩스는 뭐 때문에 투자한 건가? 용느님 방송 보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자꾸 녹십자 사라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녹십자는 너무 비싸고 녹십자 홀딩스 샀어. 내가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 골랐어. 막 많은 것들 중에 고르다가 녹십자는 그래도 내가 들어봤잖아. 세상에 살면서 녹십자 그래 헌혈?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 녹십자 홀딩스를 한번 사자. 그래가지고 녹십자 홀딩스를 들어봤지. 아 적십자가 헌혈이야? 그럼 녹십자는 뭐하는 데니? 녹십자는 뭐하는 데야 그러면? 얘는 뭐하는 데일까? 아 제약회사? 어 이러면서 배우는 것이 어 제약회사구나 몰랐지. 나는 내가 녹십자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어, 헌혈하는 데인가? 그래서 아, 녹십자는 망할 일이 없겠다 그러고 산 거지. 어 개 잡주를 40주 샀으니 문제지. 어라? 녹십주 홀딩스가 왜 개 잡주죠? 얘네 기업가치가 2조 원이야. 왜 이래? 내가 오늘 아침에도 검색했어. 2조 3,091억이야 시가총액이. 얘네가 무슨 개 잡주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당구나 처먹어. 아니 삼성전자 우를 사라는 거야? 그냥 삼성전자를 사라는 거야? 어? 아니 씨바 홀딩스를 정리돼야 삼전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. 미친년아. 어? 얘 홀딩스에 지금 내 돈이 다 들어가 있다고. 잠깐 삼성전자 얼마야? 오 사줬다. 얘 86,300원에 사니까 사줬다. 어 샀어. 어 샀다. 10주 샀다. 10주 관심 종목 여기다 언젠간 올라갈 것이라는 관심 종목을 만들었거든. 여기에 삼성전자를 넣어야겠어. 삼성전 삼전 샀지요. 샀지요. 우리 재용 오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. 그 오빠 날 배신하지 않겠지?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